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참 기사들을 읽으면 안녕치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머니투데이 1면부터 오늘 조간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 셧다운, 또 다른 공포 몰려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접촉자가 나온 이천 SK하이닉스는 직원 800여 명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쪽에서도 부품 이거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게 TK가 부품 협력의 메카로 떠올랐던 지역인데, 네. 여기가 지금 비상이 걸리면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죠. 네. 그럼 국내 공급 차질 빚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자동차 업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TK 지역 이쪽에 조금 볼까요?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초긴장 상태인데, 지금 이쪽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SK실리콘 등 2,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 기업에 대한 이 영향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뭐 이제 구미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구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 한다기보다는 대구에서 한 제가 알기로는 차가 안 맥히면 30분 거리, 차가 조금 맥히면 1시간 내외의 거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계신 분들이 구미 쪽에 많이 출퇴근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서 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슈퍼 뭐 좀 전파자라고 말하기 좀 뭐 발음하기가 좀 뭐하지만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 분께서 이제 좀 여러 명을 대구 지역에서 감염을 시키는 바람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으로 또 이제 감염 환자가 좀 확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구미 쪽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접촉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발병을 한다라면은 뭐 어떤 홈쇼핑 회사는 아예 뭐 생방송을 중단했고, 뭐 이천 SK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몇 명 그 한 100명 단위 이상으로 자가 격리를 당했기 때문에 뭐 산업단지 자체가 조금은 위축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오늘 좀 약세를 띄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이 만약에 뭐 잠재 기간이 상당히 길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뭐 발견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자가 격리든 혹은 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짧으면 한 1, 2주, 뭐 길면 한 달 정도라 될 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1년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걸 본다라면은 영향이 얼마 있을지 여부는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분기 실적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분기 실적보다는 1년 전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생산 감소까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산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혹은 뭐 다른 상장되는 관련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 판단이 나왔고 그래서 뭐 생산 중단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뭐 또 다른 기회로 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의 관점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겨내고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시기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는지 여부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고요. 시작은 코로나19의 영향력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반면에 테마주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 손 세정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주목되고 있는 게 집 밖은 위험해, 수업도 집에서, 온라인 교육주가 오늘 뜨거운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비대면으로 하는 학습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또 관련주가 오늘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가MD가 20%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어 교육 이퓨저나 종합교육 애니 능률, 메가스터디 교육도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따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초중학생 대상으로 스마트 러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런 관련주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뭐 오늘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제 태바지 묶여서 많이 올라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 지금 교육주 있습니다만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골판지 관련된 업체들. 택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쇼핑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 없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오늘은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만 또 전자결제주들이 또 강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최근에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교육주 쪽으로 좀 올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구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가 계약을 일주일인가요? 2주인가를 연장을 하기로 했고 다른 지역도 관할구청이나 관할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연장을 좀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집에서 활동한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육을 못하는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교육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장중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주 온라인 교육이 더 막 확산된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테마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 시장만 본다라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거기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 온라인 교육하면은 좀 청소년이나 유아 관련해서 교육하면은 이 회사가 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온라인 교육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수능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본다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뭐 오늘 같이 특정 기업이 막 급등세를 보일 때 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 완전 아니다라는 관점은 아니시네요. 그래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제한되겠지만 장기적인 트렌드 쪽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는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코멘트였는데요. 지금 이 테마주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산업적인 트렌드, 구조적인 변화를 봐야 되는데 골판지 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네. 주셔서 뭐 원래 골판지 주들이 작년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예. 조금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폐지 가격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골판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일부 기업이 구조조정이라든지 M&A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선도하는 골판지,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골판지 기업들은 실적 올해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조금씩 모아 가신다라면 뭐 좋은 결과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집박금 위험회라는 헤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매력도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니까 온라인 쇼핑하죠. 그러면 지금 택배가 늘어나니까 네. 골판지 그리고 결제 관련주가 요즘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온라인 교육까지 해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건 뭐라고 보세요? 뭐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PG, 그러니까 결제주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쨌든 온라인 교육을 하려고도 결제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골판지라든지 택배, 그리고 이런 교육주들은 후발주자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뒤늦게 움직인 게 있기 때문에 탄력도는 지금 최근에 언급하는 기업들이 더 탄력도 높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제 후발 주자들의 탄력도는 말씀을 주셨고 장기적인 트렌드 관점에서는 어제 결제 관련해서 NH 한국 사이버 결제 네. 말씀 주셨으니까 흐름 놓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오늘 시장이 우수수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더라고요. 중국에서 광군제 성수기 주문에 호조가 나와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부분 포착
실적이 되고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 뛰어넘으면서 예상했던 것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54%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생산 라인 일부는 또 손소독제 라인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테마주로도 언급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요, 대표님? 작년에 코스맥스가 주가가 진짜 널뛰기를 했죠. 예. 그 2분기 실적에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도 갈 정도로 급락세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 법인의 수익성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은 주가는 긍정적으로 조금 위축됐다 그러면은 주가는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4분기까지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좀 제품 라인업을 좀 변화를 시키면서 중국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도 작년보다는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관련해서의 매출 증가는 좀 안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분기 실적마다 실적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위축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바닥권에서의 상승 정도. 그렇다면 8만 2, 3천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말씀 안 주시네요. 제한적인 상승 찍고 다음 기사는요. 이번에 화장품주가 오늘 기사가 많이 떴는데 특히 LG생활건강 이건 어떨까? 코스맥스랑 좀 다른 의견이 나올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억 원짜리 촉촉한 베팅이라고 헤드가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제 유럽 약국 화장품이라고 이미 국민적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브랜드입니다. 피지오겔을 아시아와 북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더마 화장품 쪽이라고 하죠. 케어존이나 CMP 등등을 인수했는데 이번이 그에 이어서 여섯 번째 더마 화장품 인수 소식이고요. 하반기부터 이것에 대한 실적 반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LG생활건강은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예전으로 친다라면은 코카콜라 뭐 한국 관련돼서 M&A 그런 걸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M&A를 통해서 시장을 좀 확장을 해왔고 사업을 또 그거한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지오게를 좀 인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품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그냥 기초 화장이라든지 색조 화장 이렇게 갔다라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소비자들이 취하는 게 조금 뭐 자연주의라든지 혹은 뭐 건강 이런 부분들에 접목시키면서 화장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건조한 생활권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가 있는 기업을 아시아권하고 북미 지역을 판권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LG생활건강에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 막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화장품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LG생활건강이 뭐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충분히 뭐 이 이슈만 가진다 이 이슈만 가지고도 한 150만 원대까지 지금 가격대에 비해서 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단기로 볼지 중기로 볼지는 조금 더 흐름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뭐 코카콜라 등등 말씀을 주셨지만 LG생활건강이 그동안 정말 M&A를 잘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만큼 성장을 해왔거든요. 차석용 부회장이 그래서 지금 M&A 귀재다라고 표현을 받기도 하는데 이번에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지속적으로 저희도 흐름 놓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긍정적인 평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